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의 2차 토론회입니다. 오늘은 오후 5시 10분부터 MBN 주최로 2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한동훈과 원희룡의 충돌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원희룡이 지난 1차 토론회에서 이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한동훈이 총선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었다라는 걸 안다라고 했는데 또 입장이 바뀌어서 어제부터 한동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공천에 가족이나 이런 사천이 개입을 했느냐 이 의혹에 대해서 또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설 여론조성팀을 운영을 했느냐 비대위원이었던 김경률을 금감원장에 추천을 한 적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하라. 한동훈이 이게 사실 무근이다 라고 했는데 계속 응답하라. 이 거짓말이 하나라도 있으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느냐 이렇게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세를 퍼부으니까 한동훈이 마타도어다 라고 하면서 한동훈도 뭐 말이 이제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네거티브 공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방어에 그치는데 방어도 이제 상대편의 공격이 거칠어지니까 같이 거칠어집니다. 마치 노상 방뇨하듯이 옴을 뿌리고 도망가는 거짓 마타도 구태 정치를 제가 당원 동지들과 함께 변화시키겠다 뭐 이렇게 되받았습니다. 저는 이 지금 송재 TV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원희룡에 대해서 너무 좀 비판적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한동훈이 잘못하는 것도 공격을 하고 싶고 비판을 하고 싶고 이 균형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균형은 그냥 기계적인 균형, 형식적인 균형 이런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균형, 어느 쪽이 잘하고 있느냐, 어느 쪽이 잘못하고 있느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걸 따져서 취재를 해서 결과를,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 이게 저는 실질적인 균형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이 똑같이 비판을 하고 싶은데 내용에 있어서 사실은 원희룡이 공격을 하고 한동훈이 방어를 하는 측이어서 원희룡에 대한 비판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원희룡의 비판이 공격이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당정관계, 전당대회 이후에 문희조 심판을 위해서 한동훈이 지난 총선 때 또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이 부분을 불러일으킨 측면 또 이걸 해소하지 못한 것 이 윤 대통령과의 케미를 놓고 총선에서 답을 내려야 하는 답을 찾아야 하는 이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부분에 한동훈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한동훈의 설명이 나와야 앞으로 전당대회 이후에 만약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면 당정관계가 어떻게 되겠구나. 윤 대통령도 아마 이 대답을 듣고 싶을 겁니다. 이걸 듣고 싶고요. 또 총선 패배, 윤 대통령과의 케미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듣고 싶습니다. 또 문희조 심판 지금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저 검찰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은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느냐,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공격은 얼마든지 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원희룡, 나경원 입장에서는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원희룡, 나경원까지는 괜찮습니다. 한동훈이 윤 대통령과 뭐 갈등을 빚은 것 잘못했다, 좀 미숙했다.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그 부분도 답변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느냐. 한동훈의 총선 이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 공격은 해야 하고 한동훈도 답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원희룡의 공격은 선을 넘었습니다. 오늘 2차 토론회에서도 이게 아마 논란이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 이게 선을 넘은 이유는 지금 원희룡의 공격 이 공격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지금 사법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을 지금 체포해서 한동훈 구속시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원희룡이 어제도 한동훈에 대해서 총선을 일부러 패한 것 아니냐,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도 있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방해하기 위해서 총선에 일부러 패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원희룡에게 이재명 구속 방탄을 해주기 위해서 그 개항을 해서 원희룡이 일부러 이재명에게 져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근거도 없이 그 원희룡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황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원희룡 자신의 입으로도 한동훈이 뭐 헌신적으로 죽기 살기로 뛰었다라고 인정을 하고서 또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비례대표 공천에 가족이나 이 사천 의혹이 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원희룡의 말처럼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한동훈 구속시켜야 되는 일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여론조성팀을 개인적으로 운영을 했다. 이 자금은 어디에서 조달했느냐. 뭐 한동훈이 조달하지 않고 여론조성팀을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면 이것도 위법사항입니다. 걸려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률에 대해서 금감원장을 추천했다. 한동훈이 지금 김경률에 대해서 금감원장 추천하고 뭐 추천을 할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또 김경률이 금감원장이 될 이 깜이 됩니까? 이거는 뭐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님 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의 원님 재판. 이 원님은 조선시대에 행정권도 갖고 있고 사법권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한 이 마을 주민이 잡혀오면 원님이 치조를 합니다. 원님 재판의 핵심이 이거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습니다. 너 죄를 네가 알겠느냐. 뭐 이 소리를 들으면 그냥 어릴 때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것부터 시작해서 뭐 어릴 때 친구 괴롭힌 것 조금 뭐 모든 게 다 생각이 납니다. 너 죄를 너가 알겠느냐. 이런 식이 이제 원님 재판이지 않습니까? 지금 원희룡이 이렇게 하는 것은 원님 재판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길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아무나 잡고 너 이 여기에서 도둑질을 했지? 아닙니다. 도둑질 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너가 도둑질 안 한 증거를 내봐. 입증을 해봐. 이렇게 하면 사람 환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입증이 잘 됩니까? 우리 형사소송법에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중요한 것이 이 입증 책임입니다.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범죄에 책임을 지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원님 재판하면 이건 뭐 황당해서 답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말도 자꾸 거칠어지는 것인데, 원희룡이 적정한 수준에서 나경원 정도의 지금 총선의 책임, 김건희 여사와의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이런 책임을 묻는 비판을 하고 거기에 답을 해봐라. 어떤 대책이 있었느냐, 왜 이랬느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법을 위반하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한동훈 지금 바로 구속시켜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제기를 할 때는 원희룡이 그 근거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증거는 없더라도 정황이라든지 최소한의 논리적인 근거만은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한동훈 들어 너 죄를 누가 알겠느냐 뭐 이런 식이 될 뿐이지 않습니까? 가족이 비례대표 공천에 개입을 했다? 이게 이제 원희룡이 말을 좀 바꿉니다. 이제는 뭐 검찰 측 인사 또 자신의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이렇게 비례대표 공천 사천 의혹이 있다. 그 왜 그런 부분이 왜 생길 수 있는지를 근거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입니다. 원희룡이 법적 책임을 지든지 한동훈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론조성팀이 아니라 단순한 무슨 정무적인 자문팀이었다면 이건 여론조성팀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원희룡이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률이 금감원장을 할 감이 됩니까?
원희룡은 감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또 한동훈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니까 원희룡이 과거에는 민주당에 대해서 무슨 사사건건 고소고발과 정정보도 반박문을 내고 급기야 장관직까지 걸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거 지금 장해찬이 이렇게 지금 방송에 나와서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원희룡이 그걸 그대로 지금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지금은 그냥 사실 무근이라고만 하느냐라고 하는데 한동훈이 이거 지금 원희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됩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하고 장관직까지 겁니다. 김의겸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원희룡이 이렇게 계속 나오면 이거 고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내용입니다. 비례대표를 사천했다? 지금 여론조성팀을 운영을 했다? 이거 한동훈 구속될 일입니다. 한동훈이 구속되든지 원희룡이 구속되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은 구속될 일입니다. 지금 뭐 후보 사퇴가 문제가 아니라 원희룡이 문제제기를 이런 정도의 수위의 문제제기를 하려면 원희룡이 근거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동훈에게 듣고 싶습니다. 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자마자 김경률을 시켜서 왜 그렇게 대통령과 이 갈등부터 빚기 시작했는지 김건희 여사 부분부터 이렇게 건드리기 시작했는지 그 세부적인 것들은 뭐 지금 거의 가짜뉴스들입니다. 공격이나 이런 것. 그때도 제가 송재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김경률을 한동훈이 빨리 제압을 해야 한다. 김경률을 그때 공천은 취소를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에서도 잘라야 한다. 특히 말이 앙뚜안했다 이 말은 한동훈이 자꾸 김경률 이야기 한동훈이 김경률 때문에 좌파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김경률은 비대위원이고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입니다.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의 말을 경고도 줄 수 있고 이 방송 출연을 제어할 수도 있고 그냥 오늘 아침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 김경률을 바로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김경률이 한 것은 한동훈이 승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앙 뚜아네트 김경률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갈등을 빚습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에 왜 한동훈이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총선 이후에도 왜 그 풀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전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선 기간 중에 제가 한동훈에 대해서 이 고집에 대해서 이 스타일에 대해서 결백증이라고 하는 단어까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한동훈이 굉장히 기분 나빴을 텐데 제가 결백증이다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 공천하는 것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소위 공천을 공정하게 가장하는 방법은 시험치는 겁니다. 시험쳐서 점수 매겨서 점수대로 공천 주면 공정합니다. 뭐 어떤 의혹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천 주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이래서 공천이 어렵습니다. 한동훈은 사실은 지난번 공천은 실패입니다. 왜 실패했느냐? 시험 쳐서 성적 매기듯이 그렇게 공천 주었습니다.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겠다. 뭐 사실은 이 공천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거의 그 100%예요. 거의 99% 이 공천 부탁하는 겁니다. 청탁하는 겁니다. 그 청탁이 통하면 이제 공천 잘했다라고 하고 이 청탁이 통하지 않으면 이 공천 잘못했다라고 비난합니다. 이 공천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뭐 추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천 거의 없습니다. 받지도 않습니다. 추천 뭐 요즘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훌륭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추천이 뭐 그 전부 공천 부탁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한동훈은 이 뭐 거의 결백증에 가까울 정도로 공천 부분 또 윤석열 정부와의 이 갈등 부분을 결백증에 가까울 정도로 가져갔습니다. 이게 정치 개혁인지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정치 개혁의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 개혁한다랍시고
지금 뭐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없어지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고독한 이 리더가 내려야 될 여러 가지 결정들, 리더가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도 이런 상처를 입으면서도 전쟁에서 장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좀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좀 부적절한 방법도 이기기 위해서는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이 너무나 결백증 같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이 수위를 이렇게 가져가면 이건 원희룡이 이 원님 재판하는 식입니다. 이건 제가 원희룡에게 절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균형감을 생각해도 이건 원희룡의 문제제기가 잘못된 겁니다. 한동훈이 사실은 이럴 경우에 한동훈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못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거칠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참 이런 갈등,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건지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터져나올 거 다 터져나왔습니다. 뭐 어차피 다 터져나왔다면 여기에서 정말 막 치열하게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이런 충돌을 통해서 답은 찾아야 합니다. 문희조 심판, 전당대회 이후에 당정관계 어떻게 할 거냐, 이 답은 찾아야 합니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갈등이 있습니다. 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풀 건지 지금 이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당원들, 뭐 합리적인 국민들도 같이 이 답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차피 뭐 깨질 건 다 깨지고 다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고요. 적정한 수준으로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지지율 차이 때문이죠. 이제 이 적정한 공격으로는 한동훈을 무너뜨리기 힘들다. 이게 원희룡의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전부 일부 유튜브, 그 일부 친윤에서 기획하고 만든 것들, 그런 걸 원희룡이 그냥 이렇게 자기도 지금 뭐 방법이 없으니까, 준비한 게 없으니까 들고 와서 이렇게 한동훈을 공격하는데 이건 원희룡이 잘못한 겁니다. 나경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은 안 되겠다, 사퇴하라. 자기가 이제 단일 후보로 나서서 한동훈과 맞대결을 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자꾸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